안녕.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9월에 예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관리를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일시적인 관리보다는 꾸준한 홈케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꾸준히 집에서 해주고 있는 홈케어 꿀템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긴말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제가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들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킨케어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쓰는 수분이나 진정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내 피부 컨디션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스페셜 케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번만 사용해도 좀 눈에 띄게 좀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이는 그런 스페셜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짜잔! 아임프롬 비트 퓨리파잉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원물 맛집, 워시오프 맛집 아임프롬에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입니다. 레드비트 라인이 패드랑 뭐 에센스랑 같이 해서 나왔는데 저는 확실히 아임프롬 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아임프롬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길래 이번에는 과연 어떤 원물이 들어갈까 좀 많이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3개, 4대 슈퍼푸드로 불리는 레드비트 있죠. 레드비트를 숙성해서 만든 독자 성분인 레드비트 효소가루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레드비트가 수분 함량도 높고 그리고 이 피부 정화 기능? 그게 되게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레드비트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데 그 좋은 원물을 그대로 갈아 넣어서 그 레드비트의 유효 성분을 10배 이상 높인 레드비트 효소가루가 이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라던가 그런 피지 같은 거를 분해해서 피부를 되게 깨끗하게 가꿔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비트가 항산화 효과도 있대요. 피부 속부터 되게 맑고 고르게 그렇게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레드비트 효소가루가 들어있는 만큼 컬러도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거든요. 보통의 클레이 마스크를 생각을 하면은 제형이 엄청 꾸덕하고 마르면서 피부가 약간 이렇게 속까지 다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아임프롬의 비트 퓨리파잉 마스크는 수분이 가득한 저자극 크림 텍스처예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갈 정도로 강하게 굳지 않아가지고 이제 저처럼 민감하거나 건조하거나 그런 피부인 분들도 사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게 출시되기 전에 이렇게 작은 용량을 먼저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작은 용량도 이렇게 다 비웠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그냥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고 아임프롬 신제품이네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사용을 했었는데 씻어내면서 계속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좋지? 싶은 거예요. 제가 담당자님한테 바로 카톡해서 이거 도대체 언제 출시하냐고 그랬었던 제품입니다. 이게 씻어내고 딱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피부결도 진짜 보들보들하고 얼굴의 안색이 즉각적으로 좀 환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임프롬 제품들 제가 좋아하는 그 제품들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허니마스크가 영양감, 보습감을 좀 채워주는 제품이라면 피그스크럽 마스크는 약간 각질이랑 피부결 정돈 그런 거에 좋고 이 비트 퓨리파잉 마스크는 안색, 피부결, 피부 속 노폐물, 피지 이런 거 전반적인 컨디셔닝에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특히 이게 좀 약간 딥클렌징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날이 갑자기 막 더워지면서 피지 막 왕성하게 나오고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사용하기 진짜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용 방법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세안 후에 마른 얼굴에 도포해준 다음에 한 10분, 15분 방치해주고 이게 제형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미온수로 좀 살살살살 롤링해가면서 헹궈내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형이 너무 완전히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손에 너무 힘을 줘서 막 벅벅벅벅 문질러버리면 어떤 제품이든 어떤 피부든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일반 그 팩, 시트 마스크 팩도 완전히 마를 때까지 붙여두지 말고 한 10분, 15분만 붙여놨다가 떼라고 하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제형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살살 롤링해가면서 헹궈줘야 합니다. 네, 보통의 클레이 마스크는 세안하고 나면은 피부 속에 뭐 피지나 노폐물 이런 것들과 수분이 함께 좀 빨려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씻어냄과 동시에 바로 건조함이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레드비트가 수분 충전에도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안하고 나서도 건조함이나 당김이나 이런 게 진짜 덜했어요. 그래서 세안하고 나서도 오 생각보다 되게 촉촉하네 이렇게 느꼈던 그런 제품이고요. 사용 주기는 뭐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좀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 날이 너무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피지 분비량이 좀 왕성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요즘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비트 퓨리파잉 마스크가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기획 세트가 또 출시가 됐대요. 짜잔! 바로 요건데요. 근데 또 이 기획 세트가 그냥 사도 이득인데 올영 세일을 맞아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해요. 칙칙한 안색이 고민이거나 아니면 좀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한 큐에 좀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더보기랑 참고하시고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담이지만 여기에 보면 담양 비트가 들어있대요. 저희 강아지 이름이 담양이잖아요. 담양에서 온 담양이 괜히 마음이 또 뭔지 아시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뽐동스들이라면 이미 다들 너무 잘 아실만한 제품인데 짜잔! 넘버제인 3번 팩입니다.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 팩. 넘버제인의 3번 라인이 피부 결 케어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넘버제인의 자타공인 베스트셀러 라인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요게 너무 좋아요. 진짜 저의 넘버제인 통틀어서 부동의 원픽입니다. 이거 하나면 피부 결이 한 장만 사용해봐도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 들어있는 메인 성분이 발효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발효 성분이 안 맞는 분들은 좀 잘 안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3번 세럼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그 3번 세럼 한 병을 써야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거 한 장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모공 케어를 해주는 팅글포어 컴플렉스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피부 결은 물론 모공 케어까지 한 큐에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피부 결이 막 엄청 푸석푸석하고 오돌토돌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아 진짜 나 피부 결 관리 좀 해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세계. 보통의 마스크 팩들은 이제 하고 나면은 촉촉하거나 쫀쫀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내 피부가 마치 도자기인 것처럼 매끈매끈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처럼 발효 성분이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올리브영이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꼭 한번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짜잔! 이거는 메디앤서 비타 콜라겐 마스크입니다. 요즘에 이런 콜라겐 마스크 진짜 많잖아요. 제가 뭐 다 써본 건 아니지만 제가 써본 제품 중에서는 진짜 제일 좋았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83% 고함량 콜라겐 추출물이랑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피부의 미백이라던가 탄력이라던가 그런 거를 한 번에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콜라겐 시트로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상하가 나뉘어져 있어요, 시트가. 그래서 이제 그냥 얼굴에 맞게끔 붙여주면 되는데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팩보다 촉촉함이 훨씬 오래 유지가 돼서 저는 진짜 한 30분 넘게도 붙여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막 엄청 촉촉하고 이런 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사용해보잖아요. 그럼 딱 떼는 순간 얼굴이 진짜 안색이 환해져 있어요. 너무 신기해. 근데 그렇다고 이게 있는 기미를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안색을 좀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얼굴이 피부가 하얘져요가 아니고요. 안색이 좀 환해진다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들은
끄시고요. 많은 분들이 제 얼굴형을 되게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따로 뭐 피부과에서 이런 리프팅 레이저 같은 걸 받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짜잔! 리프팅 패치입니다. 요즘에 이런 제품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얼굴이 잘 붓고 그렇다 보니까 리프팅 패치, 리프팅 밴드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라서 진짜 다양한 브랜드를 사용해봤어요. 결국에는 이걸로 정착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스케덤 제품이고요. 깔별로 좀 효능이 달라요. 분홍색이 펩타이드거든요. 다른 색들도 써봤지만 확실히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귀에 거는 것도 써보고 그리고 귀에 안 거는 것도 써보고 했는데 귀에 안 거는 애들은 접착력이 너무 강해서 이게 떼어낼 때 피부에 너무 자극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귀에 거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귀에 걸어서 사용하는 리프팅 패치나 밴드 제품들이 귀가 많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제품들 쓰면 귀가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귀가 뭐 아예 편한 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제품들보다 불편함이 현저히 적어요.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그 쿨링감, 그 시원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하면 진짜 30분? 최소 30분 붙여놓거든요. 그냥 이제 머리 말리면서 붙여놓기도 하고 뭐 아니면 밤에 이제 붙여놓고 볼일 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좀 떼고 나잖아요. 확실히 여기 이중턱 라인이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진짜 몰라요. 이거 몇 박스를 재구매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 공구할 때 슬쩍 탑승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짜잔! 뭔가 이렇게 장황하죠? 이거는 오하이오후라는 브랜드의 프로 콜라겐 리프트 키트예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미 한 박스 다 쓰고 재구매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스텝 1, 스텝 2 이렇게 있고 이제 제품을 믹스할 수 있는 볼이랑 브러쉬 그리고 제품 사용하고 나서 바르는 세럼이 함께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스케덤은 이제 귀에 걸고 있는, 붙이고 있는 리프팅 패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굴에 바르는 리프팅 제품이에요. 이 일제가 동결건조된 98%의 저분자 리얼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보면은 동결건조된 콜라겐이 실처럼, 실타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가 약간 이렇게 쭉쭉 짜보는 영양제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는 이제 펩타이드가 농축된 그런 액상 타입의 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볼에다가 일제 이제를 덜어서 브러쉬로 믹스를 해서 얼굴에 펴발라주면 되는데요. 약간 느낌이 그 계란 흰자 팩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턱 라인, 팔자주름, 그리고 이마 그쪽 위주로 좀 해주는데요. 이게 바르고 시간이 좀 지나면 굳으면서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 피부가 되게 쫀쫀해지고 이렇게 업되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얼굴에 도포를 해주고 마르면은 미온수로 헹궈내면 되는데요. 헹궈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함께 동봉되어 있는 요 리프트 세럼 요거를 발라서 마무리해주면 되는데 요 제품이 아무래도 이름부터 리프트 세럼이잖아요. 그래서 제형 자체가 가볍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는 소량씩만 발라줘도 충분히 좀 속 보습이라던가 그런 거를 잘 채워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량씩만 사용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뭔가 이게 진짜 동결건조 실도 그렇고 뭔가 사용하는 게 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전문 에스테틱에서 관리받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이게 키트다 보니까 또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스페셜 홈케어 제품으로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뷰티 디바이스인데요. 아마 제 영상이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실큰 페이스 타이트 3.0입니다. 이게 버전들이 숫자에 따라서 있더라고요. 근데 3.0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저의 사용감은 딱 이 3.0에 맞춰져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요거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정용 인모드예요. 요즘 인모드 시술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저는 인모드는 아직 안 받아봤는데 인모드가 멍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유지 기간이 좀 짧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진짜 대부분 그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인모드 기기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가정용으로 만든 인모드 기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통증 없고요. 멍들일 없죠. 그래서 진짜 부담 없이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전용 젤이 있어요. 요 젤을 여기 기기에 이렇게 도포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주거든요. 이게 아프지도 않고 막 엄청 뜨겁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최대 단계인 4단계로 올려도 그냥 뜨끈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얼굴에 붓기가 잘 빠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최대 단계로 해놓고 쓰고요. 이런 턱 라인뿐만 아니라 목에도 함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브랜드 미팅을 하러 갔는데 담당자님이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아니, 폼니님, 근데 어쩜 그렇게 목이 매끈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걸로 마사지 할때 목도 계속 해주거든요. 그거 덕분인 것 같아요. 따로 목에 뭘 하는 게 없으니까 왠지 이거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친구들한테도 맨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해주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이쪽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아무튼 요거 실큰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메디큐브 에어샷인데요. 얼굴형을 관리를 하는 제품은 아니고 이 메디큐브 에어샷은 요즘에 핫한 MTS 시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피부에 바늘 롤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에다가 구멍을 내서 스킨케어 제품이 조금 더 깊숙이 침투될 수 있게 조금 더 높은 흡수율을 낼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술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MTS 시술이 얼굴에 바늘을 계속 대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셀프로 하기에는 그게 바늘을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구매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MTS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전기 니드를 사용한 AT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요, 세안을 하고 마른 얼굴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얼굴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피부에 딱 닿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떼가지고 달랑말랑,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타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살짝의 타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요. 처음에만 조금 나고 나중에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냄새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전기 니들에 의해서 피부 솜털이 타다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거라고 해요. 타다다다닥 발생하는 전기 니들이 이 피부가 상하지 않을 만큼만 딱그 흡수율을 높여주는 만큼만 그 최적의 깊이까지만 도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통로를 이렇게 열어주고 후에 바를 기초 제품의 흡수가 훨씬 잘 되게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주고 기초 제품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흡수율이 432%였나? 아무튼 그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제돈 재산, 뽐돈 뽐산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고,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시간 경과까지 다 알려주고, 5분이 지나면서 지가 알아서 꺼집니다. 너무 사용하기 간편해요. 저의 그 뷰티 디바이스를 고르는 기준이 편리함이 좀 크거든요? 편리함과 효과. 근데 얘네 둘다그두 가지를 좀잘 충족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정말 꾸준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 에어샷은 내가 기능성 제품을 샀는데도 효과를 잘못 보고 그런 것 같다.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들을 아무리 발라도 뭔가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자, 요렇게 오늘은 제가 집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홈케어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진짜 엄선해서 가져온 제품들이라서 다 너무너무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웨딩, 뭐 예식 이런 게 아니어도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나 그냥 좀 특별하게 관리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